자, 이번에는 네. 또 또 다른 사기. 또 사기야. 네, 오늘 이제는 이제 굿도 안 해 주고 돈만 받아 놓고 네. 그 의뢰한 사람 있잖아요. 신도라든지 의뢰한 사람한테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있죠. 있나? 그래 놓고서 돈을 안 줘. 나는 보내 본 적이 없어. 돈을 안 줘. 그거는 사기지. 완전 사기죠. 예. 네, 이건 완전 사기지. 뭐 돈을 좀 일부를 갖든가 아니면 이걸로 어떻게 했다든가 뭔가 사람이 증명할 수 없으면 이건 사기지.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굿을 의뢰를 했는데 네. 1,000만 원을 보냈어요. 그렇죠. 보냈더니 선생님이 1,000만 원을 받아놓고 700만 원으로 해갖고 합의를 보자. 내가 700만 원 돌려줄게. 그건 보냈어 그럼? 그 내용 증명서만 보내놓고 돈을 안 준 거예요. 그럼 내용 증명서를 보냈으니까 그건 지가 받았다는 증거잖아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받은 건 맞지만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못 줘. 다 걸어야지. 형사 입건이 될 것 같은데. 요즘에 그렇게 하더라고요. 이거 당하지 마세요. 제발 좀. 아. 근데 어쨌든 굿은 만약에 의뢰를 해서 뭔가 진행이 되고 뭔가 움직였으면 그거는 못 받아. 근데 진행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받을 수 있지. 이건 사겠지. 진행이 되다가 뭐가 안 될 수는 있어. 다 그걸로는 뭐 어떻게 억지를 못 하겠지만 이거는 한 시작도 안 했으니까 엮어서 다 받을 수 있지 이거는. 아 근데 자기 본인이 어떻게 내용 주면서 보내 그걸? 그건 미친다. 아니 나 진짜. 와 지능적이지 않나? 뭐,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. 아 자기가 돈을 받고서 내용 증명서를 왜 보내는 거야? 뭐 챙기는 게 있으니까 보내겠지. 그래도 그 돈은 왜 안 주고 내용 증명서 돈이 없나 보지 그럼. 아, 다 써서. 대단한 거. 대단해. 근데 이런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더 대단한 거 같아. 강심장 강심장 못해. 어떻게 시험 앞에 두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.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굿을 진행을 하는데 돈을 보내거나 했을 때 돈을 보내놓고 굿에 참가를 하든지 만약에 굿이 진행이 안 되면 그냥 다시 돌려받으세요. 그게 제일 빠른 거야. 그치. 받을 수 있어. 그러니까. 그리고 빨리 해야지. 만약에 굿을 그 사람들은 보통 굿 탄다고 하면 길게 안 잡아. 그리고 이제 뭐 선생님들 일단 뭐 그 과일과 그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. 들어가죠.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참조해서 빨리 받으세요. 그러려면 받으려면 진짜 보통 만약 일주일 잡았으면 3일 전에는 가면 다 받을 수 있어요. 왜냐면 그 후에는 막 과일도 사고 막 이런 때문에 다 사니까 못 받아 그거 다. 어차피 그거 다 가져주면 되지. 네, 과일 다 가져가셔야 돼. 과일만 가지가 또 옷도 다 가지. 그러니까 그런 거. 조상들은 어떡할 거야 그거를. 근데 막 미피게 잡힌 게 되고 막 돈을 안 돌려준다 경찰서 가세요. 그게 제일 빨라. 그렇지. 내용 증명서 아우 쇼킹했어.